자, 2019학년도 한빛고 기출 네 번째로 선생님이 픽한 문제는요. 논술형 2번에 나와 있는 판별식과 또 부정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8점짜리 서술형 문제입니다. 굉장히 난이도 높죠. 이거 여러분들 한 문제만 완전히 틀려버리시면 100점 만점이 아니라 92점 만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방정식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배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술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논술형 2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식이 많고 길어요. 그쵸? 미지수도 두 개나 있는 상태고요. 네, 첫 번째 조건은 얘네들이 중근을 갖게 해달라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아,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4분의 D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먼저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판별식은요, 4분의 D 성질 있을 때는 B-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보고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곱한 중입니다. 플러스 a, 플러스 3b, 요게 판별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뭐가 돼야? 0이 돼야 중근을 갖게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앞과로 전개하시면 a 제곱에 2ab, b의 제곱이 되고요. 뒷괄호도 전개하시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3b는 0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 거 정리 좀 하시죠. a제곱에 a제곱 빠질 거고요. b제곱 b제곱 날라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2ab 플러스 2ab 하면 4ab 4ab 마이너스 3ab 하면 다시 한번 ab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a 그리고 더하기 3b는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판별식 개념이 끝났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에서 우리가 쓰는 이 부정은요. no 할 때의 그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 말 그대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부정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방정식이에요. 정할 수가 없다. 왜냐면 여러분 식의 형태가 미지수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조건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미지수는 두 개인데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는 AB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 중에서 어떤 특정한 AB가 되겠죠. 그래서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부정방정식인데요. 부정방정식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냥 AB를 가지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AB의 조건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엔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뭐 실수 AB다, 뭐 정수 AB다 이런 조건 대강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게 마련인데요. 이 부정방정식 문제는요. 정수 AB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문제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조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정수 AB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우리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정수 AB라는 조건을 보다 효율성이 높게 정수를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더 효율성 높게 사용하기 위해서요. 억지로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해볼 겁니다. 응?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죠?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두 AB 더하기 A를 보세요. A로 한번 묶어내볼까요? 그럼 B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가 지금 3B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좀 아쉬워요. 여기가 만약에 3B가 아니라 3B 플러스 1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이걸 B 플러스 1, B 플러스 1로 묶어내서 인수분해가 가능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우변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쌤이 좌변에 3B는 원래 있었던 거지만 플러스 3은 원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좌변에 3을 더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3을 더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여기 b 플러스 b 플러스 1을 그대로 묶어내서요. b 플러스 1을 묶어주시면 여기서는 a 플러스 3이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이 값이 3이다 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 과정을 제가 억지로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식을 데려와 볼까요? a 더하기 3과 뭐를 b 플러스 1을 곱하면 3이 된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얘가 원래 정수라는 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너무 많아서 해를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AB는 정수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수에 더한 3을 더한 A 플러스 3도 정수고요. 정수에 다 1을 더한 B 플러스 1도 정수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에서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 3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밖에 없냐면 네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걸 통해서 A, B를 특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거 3의 1은 3, 요걸로 우리가 3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뒤 자리를 바꿔서 1, 3은 3도 괜찮죠? 그 다음에 정수라는 건 여러분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0을 모두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로도 플러스를 만들어서 3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통해서도 3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A, 이것들을 만족하는 A와 B, A,B의 순서쌍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여기를 만족하는 A와 B는 A 플러스 3이 될 때 A 플러스 3이 3이 될 때 A는 0, B 플러스 1이 B가 될 때 B는 0, 0,0 또 A가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 서술형이니까 선생님이 순서쌍을 쓰지 않고요. A는 뭐 B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서술형이라 원래 안 써있던 표현에서도 쓰면 감점될 수 있기 때문에 자 A가 3이면 0이면요 B가 0이면 둘 다 0일 때 3 곱하기 1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A가 A 플러스 3이 1이 됐다는 건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리고 B가 B 플러스 1이 3이 된다는 건 B가 2가 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A가 여기가 마삼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A 플러스 3이 마이 될 때 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마삼이 될 때 B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끝이 났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A와 B는요. 총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궁금한 건요. A와 B를 곱했을 때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개를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요. 4, 4 플러스 16.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를 곱한 플러스 16이 가장 큰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A,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를 곱한 AB는 16이다. 그냥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요. 이렇게 서술형에 출제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AB 값을 반드시 여러분들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다 쓰지 않고 여러분 그냥 답만 16이다 라고 냈다가는요. 부분 점수 감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쓱쓱쓱 계산해서 답은 16이 제일 클 거야 라고 하고 가시는 거는 서술형에서는 지양하셔야 된다. 반드시 AB를 다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부정방정식이 보다 복잡한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형 자체도 반드시 잘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 믿고 2019학년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본 굉장히 이번 중간고사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선생님의 픽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거나와 워크북 프린트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따로 문제 변형해서 만들어준 문제들 잘 살펴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